조국! 조국! 되게 많이 보이셨네. 힘차게 한번 구호를 시민들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조심해 여러분 진실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그런 정당 투표하세요. 진실에 투표하세요. 진실에 투표하세요. 진실에 투표하세요. 진실에 투표하세요. 진실에 투표하세요. 진실에 투표하세요. 고통받는 우리 유가족들이 친구! 친구 이거 했어! 내가 소리를 질러도 그냥 못 알아봐요. 우리 친구에게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두채 나와있어요. 친구 파이팅. 저 지금 보람님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카메라. 아니 무한님. 아니 개국범 무한님. 무한님 무한해가 살 많이 빠졌다. 나도 좀 빠졌어. 전국 돌아다녀서. 인두주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넣어주세요. 예. 오죠. 한번 전시회 신다니까. 우리 드래곤어. 오셨어요? 예. 아니 지금 저 오신 것 같아요. 네 거기 있다가 입장하신 거 보고 왔어. 안에는 비공개. 진실을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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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위해 투표하세요! 진실을 투표하세요! 진실을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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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랑 이런 비슷하다 진짜. 조국혁신단 색깔이랑 이거랑 비슷하다고 참사해면 거부권 남발 대통령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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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해면 거부권 남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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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진실을 위해 투표하십시오! 진실을 위해 투표하십시오! 이 시민의 국회의 제1호 법안은 태원 법이 되어야 합니다. 맞지요? 네. 21회 국회 제1호 법안은 국회의원 참사 특별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겠죠? 맞습니다. 진실을 투표하세요. 진실을 투표하세요. 진실을 투표하세요. 각까지 안전대책을 세워보고 끝나시겠습니다. 일반 공연할 수 있게 진실을 위해 진실을 위해 이민의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시고하는 정당 후보가 국회에 지원할 수 있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에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55. 사이드로 좀 붙여주세요. 사이드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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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조국 합니다. 3대1 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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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 3년은 넘어진다. 비례는 누구? 조국 혁신당. 아 저기구나. 여기로. 아, 이 공원인가 보네요. 네. 우리들 공원이라고. 우리들 공원이에요. 네. 우리들 공원. 작은 공원이.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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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는 대전 시민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연설 대담이 안 된다는 점, 이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꼭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하시면 잘 들리십니다. 아직 구독하시는 분들이 당원 숫자보다 적습니다. 우리 특히 당원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견에 앞서 오늘 같이 참여하신 배석자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계신 이수균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규원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영선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우리 황우라 후보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민 후보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조국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중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스피커도 쓸 수가 없고
현수막도 유세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자회견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위헌소송 결정은 선거 후 한참 뒤에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시고, 안 들리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 또는 유튜브가 저희 당 유튜브 외에도 여러 뭐 오마이TV나 장윤선 뭐 취재편집자입니다, 뭐 팩트TV나 등등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늦게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국의 지역을 돌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재밌고 특이한 이런 송팻말이라 할까요? 만들어 오십니다. 아까 조금 전 여기 만들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들고 제가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오신 것 같은데 질문을 해주시면 그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KBS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까이, 좀 가까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예, 예. KBS의 황정환 기자인데요. 네네. 방송용으로 짧게 멘트를 좀 따려고 하거든요. 네. 왜 반드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줘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어디를 보고 해야 됩니까? 네, 예, 예. 가운데. 아니, 세달에. 아, 여기를 보고요. 아, 예, 예, 예. 저는 조국혁신당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인생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마음에 절대 배신하지 않고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종을 대표해서 세종에서 온 세종닷컴 편집국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종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종북 세력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북 세력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가운데 범죄자의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우리 후보님들이 다 범죄자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제 선거 막판에 종북 세력이다, 뭐 사회주의 개헌을 한다, 발갱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짜 할 그 새가 열세 상황임을 알고 있구나. 이 선거가 잘 안 풀리는구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선거 막판에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꼭 조자룡 헌칼처럼 빼주는 게 색깔론, 종북론 아닙니까? 아니, 저, 여기 계신 우리 황우나 의원님 평생 경찰 하신 분인데, 경찰대 들어가셔서 경찰 하신 분이고, 저기 우리 평생 검사 하신 분인데, 검경이 여기 계신데, 무슨 귀신 신하라고 까먹는 소리 하신 건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건 그냥 말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냉전 시대, 과거 광공 독재 냉전 시대 때 그런 써먹는 논리인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한국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지금 이 어느 때인데 또 그런 빨갱이 타령하고 종북 타령을 합니까? 좀 가소롭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실관계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인 정진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데, 그분 1심에서 징역형 1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많이 모르십니다. 그분부터 빨리 빼시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니까 확인해봤더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 받거나 등등 아까 말했던 그런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의 40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 30대 후반이 37, 8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쪽이 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좀 법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나 황운하 의원님이나 다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다 할 것이고 당연히 국법 질서를 지킴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지켜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권 계층이 있습니다. 특권 집단이 있습니다. 뭐냐? 무슨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는 범죄 혐의가 있고 그 공범자는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검찰이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는 그분은 수사도 안 받고 소환도 안 받고 압수수색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어서 유죄 판결도 안 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디예요? 누굽니까 그분이? 수사도 안 받고 기사도 안 받, 기소도 안 되어서 유죄 판결 안 받은 분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를 받게 하자고 특검법을 제출했더니 대통령이 자기의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오남용하여 날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조국혁신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그렇게 저를 변화 황운하 의원님이나 우리 조국혁신당을 비난하는 국민의힘 등등 또는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 장 등이 비난을 하기 전에 딱 하나만 더 하면 제가 비난에 경청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첫째,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겠다. 둘째, 조국혁신당이 발의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자기 자신, 즉 한동훈 특검법도 동의하겠다. 당당히 재판받고 당당히 수사, 기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면 그때 저희에 대해서 범죄자 운운하는 얘기에 대해 경청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회견을 종료하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고 가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그 질문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그래. 질문하실 분 혹시 기자분들 중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육수환 아, 예. 추일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아들 학부부유 얘기하신 회견 얘기하셨다가 추수한 논의하고 이유. 제가 확인 말씀이 맞아요.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급하게 가더라도 품격 있는 선거운동으로 끝까지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품격 있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재발저린 것처럼 누가 먼저 자수자복하고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본인이 저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니 한동훈 아들이 2023년 5월 24일 강남 D중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된
학교폭력의 가해자 5명 중에 1명에 포함됐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참, 그리고 객석에는 안 계시는데 좀 단하에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함께 정청의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20대 지지율이 0%라고 얘기했던 여러 언론 여론조사 결과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투표로 몇 퍼센트의 지지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의 마무리 말 듣고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대전 시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오고 다시 한번 봤는데요. 오늘이 다른 것보다 사전투표 날입니다. 저는 어제 부산에서 했습니다만은 사전투표 꼭 해주시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고민하시고 난 뒤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전투표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게 하시고 봉투를 반드시 밀봉을 해야 됩니다. 이 뚜껑을 접어서 이 접착제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꼭 붙이고 난 뒤에 이 우편함에 넣으셔야 됩니다. 열려 있으면 무효가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 그런 식으로 무효표가 된 게 제가 들은 바로는 몇십만 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투표하고 넣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투표할 경우에 있어서는 봉투에 넣고 봉투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 딱 붙어요. 이거를 접지 않고 넣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전 투표하실 때 반드시 봉투를 접어라.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